네, 한류의 탑스타 배용준 씨가 박수진 씨랑 워낙 급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해서 주말이 지난 지금도 관심이 식을 줄 모릅니다. 마침 지난 주말 토요일에는 박수진 씨가 결혼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소식은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기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팬사인회 현장에 박수진 씨가 나타났는데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예, 굉장히 좀 뜨거웠던 것 같고요. 네. 지난 16일 토요일이었죠. 오후에 그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에서 그한 패션 브랜드의 팬 사인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 자신이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수진 씨는 그 며칠 전에 좋은 소식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네. 예쁘게 잘 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보다 이틀 앞선 14일 밤에 그 배용준 씨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을 떠올린 그런 말이었는데요. 상당히 행복한 표정입니다.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면서 한류 톱스타로 군림을 해왔던 배용준 씨 그리고 그의 예비 신부가 박수진 씨라는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네. 이날 행사장에도 역시 이 박수진 씨를 보려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그 환호성 또 박수로 박수진 씨를 맞았고요. 현장을 네. 찾은 많은 취재진도 이 박수진 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고 바빴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박수진 씨는 팬들과 일일이 그 악수를 나누면서 그 감사의 뜻을 전해서 더욱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아마 주말 사이에 단연 화제의 인물이 이두분 아니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싶은데, 박수진 씨가 사실 가수로 데뷔해서 연기자로 전향해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 아마 가장 큰 주목을 받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수진 씨는 2002년에 그 걸그룹 슈가의 멤버로 데뷔를 했고요. 네. 그 황정음 또 아유미 씨 등과 함께 가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연기자로 전향을 한 뒤에 그 드라마 꽃보다 남자 또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에 출연을 했고요.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케이블 채널의 맛집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용준 씨가 이끄는 소속사 키이스트에 소속된 연예인이기도 해서 이런 두 사람의 인연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지난달에는 자신의 SNS에 면사포를 쓴 사진과 함께 저 오늘 결혼해요라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촬영 중이던 가수 김필 씨의 Marry Me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 관련 사진이라고 밝혔지만 네. 배용준 씨와 결혼을 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미 그때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NS 분석하는 분들이 참 네.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렇다면 이제 올 가을이라고는 네. 했는데 정확히 날짜는 안 나온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확한 그 결혼과 관련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은 그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시기를 올해 가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그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네. 정식 상견례를 아직 하지 못해서 정확한 결혼 날짜를 비롯해서 장소 또 일정 등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르면 9월쯤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워낙 전격적으로 결혼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이 박수진 씨의 혼전 임신설이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네. 소수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열애설이 터지고 나서 이제 결혼설, 이게 원래 수순인데 갑자기 결혼선을 딱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교제한 지는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예, 하는데. 박수진 씨와 배용준 씨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네. 요 근래 한 3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2월에 그설 명절을 앞두고 배용준 씨가 소속사 연기자들을 위해서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한 그런 자리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박수진 씨는 지난해 3월에 그 배용준 씨가 이끌고 있는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결혼 발표 이전까지 두 사람은 그저 그 소속사의 일대 주주 그리고 연기자의 그 관계로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성으로서 서로에 대한 그런 호감이 두터워지고 또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네. 마침내 결혼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배용준 씨는 현재 43살, 그리고 박수진 씨가 30살인데요. 우선 두 사람의 나이를 고려해서 서둘러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결혼 발표와 관련해서 증권과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에 관련 사실이 등장을 한 데다가 평소에 또 배용준 씨가 이 파파라치에 대한 그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괜한 소문 또 추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미리 결혼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관심사도 상당히 닮아있다는 점이 새삼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배용준 씨는 이미 그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일본 만화 신의 물방울이라는 작품을 드라마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와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깊은 그런 스타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그 프로골퍼 배성문 선수의 일일 캐디를 자처할 정도로 골프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박수진 씨 역시도 이 와인 또 골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가 비슷한 네.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배용준 씨의 결혼이 더 화제인 네. 거는 아마 최고의 한류 스타가 아니어서인가 네. 싶은데 정말 최고의 한류 스타잖아요, 배용준 씨. 네, 그렇습니다. 배용준 씨는 뭐 일본에서 욘사마로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네. 또 상당히 그 존경에 가까운 그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미 2002년에 그 드라마 겨울연가 이후에 이 같은 그 한류의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배용준 씨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한국 스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결혼식 소식도 그 일본 현지에서 상당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본 주요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이미 빠르게 전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일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방송 도중에 관련 소식을 전한다고 상당히 속보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분주했다 이런 소식이고요. 물론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들 수많은 팬들이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팬들이 그 SNS를 통해서 배용준 씨의 결혼 소식을 전파하기에 바빴는데 주로 여성들이 이 배용준 씨의 두터운 팬층을 이루고 있죠. 그만큼 네. 팬들은 그 갑작스런 배용준 씨의 결혼 발표 소식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축하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예비 신부 박수진 씨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축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 배우한테 사마라는 네. 호칭을 쓴 게 이제 윤사마가 처음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일본 여성 팬들이 있다는 네. 증거인데 인기가 좀 사그러들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많은 팬들이 놀라움 속에서도 이 배용준 씨의 결혼 소식에 반가움 또 축복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배용준 씨가 이미 40대에 접어든 만큼 그의 나이와 관련해서도 더더욱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배용준 씨 팬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의 정도를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평소 배용준 씨 역시도 그 일본 팬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그 깊은 애정을 드러내왔던 만큼 팬들 역시도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현재 뭐 배용준 씨는 뭐 연기자이기도 네. 하지만 또 소속사의 사장이기도 하고 사업을 네. 하시는 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앞으로 행보 궁금해요. 또 박수진 씨 역시 네. 연기 활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아내로서의 삶을 살지도 네. 궁금해지네요. 배용준 씨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즉 그 자신의 소속사이기도 한 키이스트의 일대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연기자이기도 한데요. 2007년에 판타지 드라마 태왕사신기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 연기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1년에 그 드라마 드림하이에 그 잠깐 카메오로 출연을 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연기 활동에 복귀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는 사이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김수현 씨 등이 중국에서 인기를 모으면서 관련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고요. 배용준 씨의 예비 신부인 박수진 씨는 결혼 이후에 연기 활동을 약간 좀 자제할 그런 전망입니다. 네. 결혼 준비와 함께 이미 연기 활동을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